울진군은 지난 9일부터 울진군 관내에 마을회관 실내에 게시되어 있는 유리액자 태극기와 규격에 맞지 않는 태극기를 정보표준 권장 형태인 족자식 태극기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유리액자 태극기가 일제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족자형 디자인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태극기가 마을마다 걸려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관내 전체 270개의 마을회관에 실내 게시용 태극기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원래 태극기가 유리 액자 속에 있는 태극기 아주 오래된 얘기야. 저기 우리 그 약 한 15년 전에 이거 옛날 동해관에 있던 걸 이사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너무 빛이 바래가지고 어떻게 색을 하나 할까 싶었더니 이 태극기를 함부로 또 못하겠더라. 어떤 국가 어떤 그 정부 그 지정 국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고민을 하다가 있었는데 이 차에 바로 그 올 초에 그 울진군에서 그 전체 우리 울진군 마을마다 이거 새 국기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 태극기를 이렇게 다시 해 주니까 보세요. 청색, 붉은색이 선명한 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옛날 유리에 가려가지고 빛이 바래가지고 희덕스리 하고 이러는 그 태극기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 동해관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문을 닫아놨잖아요. 하루빨리 그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동해관에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태극기를 보고 아 참 또 감회가 남다를 겁니다. 아 저는 또 그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참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예.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태극기 교체를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함과 더불어 주민들이 더욱 태극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